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윤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 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 고맙구나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인내를 줘 당신은 하나님을 나는 너와 늘 함께 한다 그리고 언제나 널 사랑하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오늘 아침은 예배하게 기쁘다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 이 새날을 맞이하는 사실이 내게 너무 기쁘구나 어여쁜 나의 사랑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란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그리고 난 너에게 돌아오게 되리 정말 많은 능력을 주었고 당신은 많은 축복과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축복에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당신을 너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나가게 될 거야 너는 내가 선택한 당신을 축복에 놀란다
그건 바로 너의 선택이기도 하였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내가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참 기뻤단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하지 말거라. 그건 나의 고민이고 나의 생각이란다. 다만 매 순간마다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내 말을 존중하고 또한 내 가슴이 기뻐하는 길로 가면 된단다. 앞으로 너와 함께할 일이 기대되고 내 마음이 뛴단다. 사랑해. 언제나 널 사랑해.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사랑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말거라. 그건 내 뜻이 아니란다. 윤서가 아빠에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사랑하는 아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수많은 저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와 같은 저의 존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딸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리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저의 뜻이 되어주시고 저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저의 손길이 되어주시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사랑인지요. 그 안에 참 기쁨과 가슴 벅찬 감동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제게도 허락하소서.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소서. 정말 저의 마음이 돌아오게 돼.
하나님 같은 마음이게 하소서. 당신은 저 드넓은 대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저 우주의 끝없는 그 드넓은 자리 우리 삶에 넘치는 풍요가 있음을 알고 필요한 만큼 각 사람이 그 경제적인 부를 성취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소서. 저의 남은 삶이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는 제 가슴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일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각 사람이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가며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해요. 아빠와 대화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와 저의 입술로 말을 하고 저의 손가락을 움직여 일을 하고 저의 건강한 두 발을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뜻을 함께 하는 멋진 사람들을 인하여 때마다 필요한 필요들을 돌보아 주신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